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의 키 이름으로 스트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불러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불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current address 이런 식으로 camel case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current address 이렇게 하면 되죠. 스펠링이 틀렸나요? 그죠? 여기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럼 쓸데없이 인용부호를 넣거나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봐도 헷갈리고 자기가 봐도 헷갈리고 불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걸쓸수 있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추가하느냐니까 히어로즈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키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키 이걸 여기다가 뭐 메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키가 미리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let 키 해서 이걸 여기다 섹스 성별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키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변수를 이 변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걸 이름으로 해서 뭔가 값을 할당을 해라. 하면 얘가 키가 되고 얘가 밸류가 되는 형식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오브젝트의 새로운 프라퍼티, 이걸 프라퍼티라고 불러요. 프라퍼티. 프라퍼티. 이거 프라퍼티는 키 더하기 밸류. 여기에 키가 되고 얘가 밸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키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my new 키라고 할게요. new 키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죠? 이것이 키고 이것이 밸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키와 새로운 밸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여기다가 섹스는 성별은 메일이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히어로즈가 하나 또 추가 console.log에서 히어로즈를 보면은 여기 하나 새로운 필드 하나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지워버리고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나요? age 있고 current address, first name, 다음에 sex, male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할 때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예 외부에 변수가 하나 있고 그죠? let my new key 키라고 해서 이걸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new key 그죠? 어떤 기존에 있는 변수에 있는 할당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그걸 새로운 키로 해서 요걸 키로 해서 밸류를 할당하겠다 할때 요런 식의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합리적이죠. 그죠? 합리적이라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나름 합리적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또 바람직한 코딩 방식은 아닙니다. 나름 합리적이긴 하지만은 왜냐니까 요걸 이제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요것을 밑으로 좀 내려올게. 내려와서 주소 지우고 퍼스트 네임 하고 히어로의 섹스 성별 그죠? 근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빨간 줄이 좀 떴죠? 그죠? 얘들은 안 떴는데 얘만 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돼. 그리고 둘러싸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프라퍼티고 새로 추가한 것은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제대로 잘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Don't do that. 단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Don't do that.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그러면 하지 말 텐데 앞으로 안할 텐데 왜 이걸 수업 시간에 설명하느냐 이런 로직이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 훨씬 더 깔끔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진행할 겁니다.